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가 일본 힙합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사실은 에위치 때문에 또 주목하게 된 래퍼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에위치 영상에서도 이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적이 있고, 베비 사이퍼 있잖아요. 제가 거기서 봤었을 때 노래도 잘하고 랩도 잘하고 그리고 캐릭터가 독특해서 눈여겨보던 래퍼가 있었습니다. 바로 라나라는 래퍼였는데, 제가 그 이후에 좀 유튜브에서 찾아보니까 굉장히 핫한 랩스타였습니다. 요즘에 일본 힙합에 핫한 랩스타들이 꽤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 히트 싱글도 많고 조회수도 보면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목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나왔습니다. 라나의 배시배시라고 하는 뮤직비디오고, 피처링에 에위치랑 JP더웨이비가 참여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또 두 명의 래퍼가 참여를 했다니까 또 제가 리액션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사실 저는 이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습니다. 막 댓글 방도 보니까 지금 일본 힙합에서 여성 아티스트들의 그 약진이 대단하다, 약간 이런 내용의 댓글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중심에 에위치가 있고, 에위치가 뭔가 이 게임을 끌어가는 리더가 된 느낌이에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리고 핫한 랩스타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주목해야 될 점은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요즘은 이 힙합이라는 시장 안에 여성 힙합 아티스트들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의 예로 여러분들은 많이 볼 수 있었고, 최근에 아이스 스파이스까지, 예전에 뭐 니키 미나즈, 카르디 비, 배드 베이비, 영 MA도 있었고, 그런 아티스트들이 차트를 지배하고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으면서 뭔가 여성 힙합 아티스트들의 어떤 좀 폭이 많이 넓어졌고 새로운 랩스타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한국도 힙합 관련 오디션 TV쇼 덕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예전과 달리 랩 게임에 활동하는 여자 힙합 아티스트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일본만 봐도 알 수 있죠. 저희가 에위치를 알고 또 이렇게 나나 같은 아티스트를 알고 이런 걸 보면, 아, 일본도 되게 장난 아니다, 허스라는 여성 래퍼들이 많다, 이런 것들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분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분의 배시배시 비디오를 보면서 저의 생각을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Let 전형적인 나이클럽에서 이렇게 클랩을 유도하는, 예, 아주 파리 트랙이네요. 굉장히 긴장감 있는 비트다. 에위치는 뭐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만 뭔가 무게감 있고 약간 리더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우라가 있어요. 근데 라나는 약간 재기발랄한 느낌도 있으면서도 컨셉 있죠. Bad B라는, 예, 약간 그런 느낌이 딱 뮤직비디오를 보면 딱 그게 눈에 띄네. 노래를 잘하니까 니키 미나즈 같은 캐릭터들도 생각이 많이 났었어. 한국에서는 바이브를 힙합씬에 가져오는 여성 래퍼는 LCB가 있습니다. 유명하죠? 포토그래퍼로 나오네, JP 더 웨이비가. 아, 시작부터 저, 너, 마, 떼 하면서 딱 들어가는 거 되게 괜찮다. 오늘은 버버리 맨이네요.
저는 JP the Baby가 뭐 본인의 뮤직비디오건 피처링으로 참여한 비디오건 나오면은 패션부터 먼저 체크해요. 드립 체크이죠. 잘한다. 되게 비트가 진짜 독특하다. 약간 옛날 막 캐시머니 주비나일 막 백데레스업 같은 약간 그런 긴장감 있는 더리스하우스 힙합 있죠.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 아 기대된다. 에이치. 아니 요즘은 제 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H의 플로우가 뭔가 안정감이 있으면서 되게 스타일리시한 느낌이었어요. 예전에는 막 이렇게 뭔가 쏘아붙이는 그런 느낌의 플로우들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와해졌다고 해야 될까? 아무튼 되게 좋아요. 뭔가 이 라나라는 이 래퍼가 되게 이 두 명하고 있으니까 되게 한 루키처럼 보인다. 머리 스타일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바비 같은 캐릭터가 생각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비인데 약간 좀 악동의 기질이 있는 그런 바비 있죠.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이 래퍼 안에 막 있는 것 같아. 되게 좀 개구쟁이 같고 재기발랄한 그런 느낌도 있지만 약간 악동 같은 느낌들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니키미나즈도 왜 랩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R&B 트랙에서 막 노래할 때도 있잖아요. 약간 가창과 랩을 넘나드는 좀 멀티플레이어로서의 또 재능도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에위치가 뭔가 좀 이런 길을 선도해서 나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본 여성 래퍼들의 어떤 느낌들이 되게 나 자신감 있고 도도한데 약간 배드비의 그런 컨셉으로 이제 밀고 나가면서 뭔가 좀 다들 랩 스킬 자체도 굉장히 스킬풀해진 그런 느낌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와중에 JP the Baby의 착장은 역시나 멋있네요. JP the Baby는 항상 제가 뮤비 볼 때마다 랩만 듣는 게 아닙니다. 예, 드립 체크도 하기 때문에 역시나 멋있습니다. 확실히 에위치, 라나, 네네 이런 래퍼들 보면 되게 자신감 있고 멋있어요. 그리고 각자만의 매력이 있고 그리고 저는 어쩌면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냉정하게 보면 이 힙합이라는 시장 안에 성비로 따지면 아직도 남자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여성 힙합 아티스트들이 많아졌지만 다수는 아니잖아요. 소수잖아요. 뭔가 소수기 때문에 힙합 팬들이 주목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되게 많다. 오히려 남성 래퍼들보다 좀 더 다양한 엔터테이닝도 할 수도 있고 좀 더 보여줄 게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장점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에위치가 일본 힙합에서 굉장히 떠오르는 뭔가 이제 선두주자 같은 느낌이 되었고 이제 팜요스 거기 사이퍼에서도 디바 사이퍼에서도 막 봤던 것처럼 뭐 라나 이런 래퍼들 보면서 아 되게 여기도 떠오르는 여성 라이징 랩스타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